독일은 독일대로 멋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미넨은 미넨입니다. 미넨 최고의 맛집. 와. 더 찍으셔서 어떤 맛일까요? 웃음이 나는 맛. 세계에서 가장 큰 술집에는 얼굴 가려 얼굴만한 맥주를 팝니다. 음악과 흥에 취하는 도시 독일 뮌헨 식도락 여행 유럽 캠핑 30일 뮌헨 당일치기 맛집 탐방 지금 시작할게요. 잘츠부르크의 아침입니다. 3박 4일간의 편안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독일 뮌헨으로 갑니다. 자,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갑니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3박 108유로, 3박에 108유로 나왔습니다. 아, 뮌헨 가기 전에 잘츠부르크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잘츠부르크의 맥도날드에서는 맥주도 팝니다. 캠핑장 근처 맥도날드입니다. 자, 앉습니다. 저희가 시킨 것들이 이만큼 시켰는데 거의 2만 원 돈 나왔어요. 싸게 먹으려고 맥도날드 오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보니까. 그냥 카페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왜냐면 저희가 아이스를 먹고 싶은데 아이스 파는 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카페 라떼, 카푸치노, 우유를 꼭 타네. 되게 짤끔한 잔에 나오고. 그리고 먹고 싶어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3유로짜리인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고 돌돌 말려있는 프렌치프라이를 사워크림 하나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식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도 있잖아. 뭐 굳이 먹고 싶은 게 없는 것도 있지만 맥도날드를 와도 그냥 돈 2만 원 차 한 잔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커피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랜만에 너무 맛있어요. 좋습니다. 이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게 유럽에는 아직도 다 재떨이가 있습니다. 정말 본 지 오래됐다 우리는 그지? 자, 지금 저희가 짤츠부르크에서 뮌헨을 가고 있는데요. 거의 바로 국경이 나옵니다. 거기서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고요. 제가 국경인가 봐요. 저 뭐 이렇게 철로 이렇게 뭐 스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게 국경 같고 네. 독일 국경 넘고 있습니다. 아무 제지도 없으나 차는 막힙니다. 짤츠부르크 진짜 아깝다. 요거 지금 국경인 것 같습니다. 요거 스탱 안수지 표현으로 스탱이라는 데인데 네, 스탱 문이 있습니다. 스탱 문 지나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독일로 입성 했습니다. 아, 이제 저 사는 독일산이고 네, 아무것도 우린 달라진 게 없는데 너무 생소한 거야. 나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같이 다니니까 뭔가 신경 쓰여. 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속도도 무제한이고 추월 금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 없이 그냥 싸워라 이거야? 무제한이야. 와, 근데 문제는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매끈해. 그치. 제한이 없는데 되게 매끈하게 갈 수 있는 게 신기하다. 운전들을 진짜 잘한다. 바다인가요? 갑자기 바다처럼 커다란 호수가 나왔습니다. 요트가 엄청 떠 있어. 와, 다들 이 호수가 멋있긴 한가 봐. 중간에 다 쉬는 거지 지금. 근데 휴게소가 아이고 휴게소가 되게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는 휴게소는 또 처음 봤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열악하다. 고속도로 이게 일렬로 옆에 주차하고요. 저기 그냥 작은 가게가 있어요. 야, 고속도로가 하도 유명해서 휴게소도 으리으리할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 그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의 휴게소입니다. 저기가 그 커다란 호수가 킴호입니다. 킴호, 킴제. 예. 안쪽으로 큰 거 하나 사자. 아니, 물이 왜 이렇게 조금 들었어?
우리 이거 뭐야? 증발됐나? 와, 고속도로 가에 엄청난 호수가 나타났어요. 킴 호수인데요. 이들도 여기 다 내려서 구경하고 갑니다. 킴제는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진짜 넓다. 너무 바다처럼 생겼다, 그치? 거의 서울만 한데? 어. 독일 현지인들의 휴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자, 이제 저희 호텔 근처로 왔습니다. 집들도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 같습니다. 오늘 예약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주차장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기 유료거든요. 가서 체크인 하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이제 저기 벨을 누르면 열어줄 테니 주차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주차장 여부는 꼭 체크하세요. 자, 주차장 엄청 널널하고요. 하루 종일 주차하는데 8유로입니다. 호텔 내부입니다. 예. 여기 카드를 대야지 3층이 눌러져요. 그랬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맨날 캠핑 생활만 하는데. 아, 303호입니다. 열어봐봐. 짜잔. 짜잔. 자, 지금 독일 미넨에서 가장 싼 호텔입니다. 일단 쭉 들어가시면은 오, 좋은데. 깨끗한 침대가 있고요. 책상이 있고요. 여기는 샤워실 너무 깨끗하고요. 화장실 따로 있지? 네. 여기는 드라이어 있고 화장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따로 있고 깨끗합니다. 형진아, 누워봐, 누워봐. 우리 언제 이런 데 와보겠어? 51유로. 응? 51유로짜리 호텔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쿠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맨날 텐트 바닥에서 자다가, 오, 오! 아! 아우! 아, 너무 좋아. 안 나갈래. 오늘만 호사를 누리자. 보자. 바깥 풍경은, 그냥 딱, 독일식, 좀 딱딱한 외곽의 풍경입니다. 깨끗하고요. 자, 일단 숙소를 나왔고요. 시내를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시내까지 가야 됩니다. 갑자기 뛰어서 샀어. 버스 티켓을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네. 저희 버스 티켓을 사고 싶은데. 저 앞에 서세요. 아, 예. 우와. 와, 이거다. 네, 예. 개인 티켓에 2명에서 선물이고, 미래라면서 개인 티켓을. 그럼 이거 5명까지 티켓 하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티켓, 그룹 티켓은 그래요. 아. 우와. 아깝다. 그룹 티켓으로 이 가격에 2명부터 5명까지 쓸 수 있는 거. 마스크도 주셨어. 마스크,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써야 된답니다. 진짜 오랜만에 했다, 마스크. 그치?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행 다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사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저희 지금 진짜 당황했는데. 여기 탔는데 마스크도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어떤 그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 부부께서 도와주셔서 마스크도 주시고 티켓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사이 지금 갑니다. 자, 독일의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예쁘다. 2 마린 플라츠. Yeah. All right. May I take this? No, this is the S4. You need the S6. Like this is the number of the train, S6. And on the side of the train S6 you see too. S4. S6. The okay. S6 is coming in 60. Yes. Related. Yeah. Thank you. 아, 이게 지하철 노선이고요. 저희는 S6 여기 트루더링에서
마리안 광장까지 갈 겁니다. 금방 가겠네요. 오기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을 알아서 찍게끔. 와서. 자율적으로. 마음 어렵다. 안 찍는 사람도 있겠지? 자, 지하철, 독일의 지하철입니다. 마리엔 프라츠 광장역에서 하차합니다. 오랜만에 미넨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 유명한 마리엔 광장이에요. 여기 와보셨어요? 네. 와보셨구나. 몇 년 전에? 우와. 오. 잘츠부르크랑 또 스케일이 다르지?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나타나는 멋진 건물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진짜 멋있어. 또 독일은 독일대로 멋있어. 웅장해, 웅장해, 그지? 미넨 관광의 핵심이자 시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엔 광장입니다. 병준이 별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 뭐 어때요? 당했다. 당했다. 그냥 동네 광장이라길래 그냥 광장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게 있을 줄은 랜드마크가 있을 줄은 몰랐지. 엄청난 랜드마크가 있죠. 쇼핑몰이 그랬던 줄 알았잖아. 아, 영동 같은 분위기? 너무 멋있지. 이 멋있는 건물이 신시청사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위에 있는 저 인형들이 하루에 세 차례인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요. 막시밀리언 황제가 1638년에 세운 마리아의 탑입니다. 미넨은 미넨입니다. 스케일이 진짜. 마리엔 광장의 랜드마크인 신시청사 건물은 190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높이 80m의 첨탑이 세련미를 더하는데요. 시계탑의 인형극을 보러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모여드는 명소입니다. 광장 옆에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독일은 참 또 다르네요. 독일은 정말 또 독일스러워요. 거리가 뭔가 정돈이 잘 돼 있고 이렇게 뭐랄까 아기자기한 맛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똑 풀어지는 맛이 있고 건강해 보이는 건장한 청년 같은 건물들. 슈나이더 브로이하우스입니다. 현재 밀맥주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1800년대에 열어서 지금 7대째 하고 있어요. 진짜 옛날 느낌 나는. 이런 의자도 진짜 낡은 느낌. 테이블도. 근데 되게 단단하고 아직도 멀쩡해. 메뉴가 이렇게 아예 QR코드로 나와요. 이 중에 영어. 뜨나요? 우와. 메뉴가 이렇게 제각 뜹니다. 메뉴도 이만큼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오리지널. 4.8이 유로입니다. 땡큐. 1872년부터 만들어 왔다는 맥주. 이 집 맥주인 거지. 네. 이 집에서 파는 맥주인 거야. 아, 이 집에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팔았던 맥주. 밀맥주라고 하죠? 와. 뭔가 더 묵직한 것 같아, 색깔이. 자, cheers. 라거 맥주의 번성으로 사라져가던 밀맥주를 다시 살려낸 이곳의 창시자 슈나이더. 그때 제조 방식 그대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리지널의 맛은 어떨까요? 아, 바디감이 있는데 산미가 있어서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 약간 오렌지 껍질향 같은 거 있지? 그 산미가 있고 맛이 꽉 찼는데 무겁지 않아. 아, 그 얘기. 그렇지만 꿀떡꿀떡 삼켜지진 않는. 그래서 내가 보면 독일 사람들은 아침부터 맥주 이렇게 놓고 막 얘기해. 근데 이거 한 잔 갖고 그냥 조금씩 먹더라고.
약간 그 정도로 맛을 음미하게 되는 맥주입니다. 꿀꺽꿀꺽 말고. 서빙하시는 분들도 우리로 치면 한복 입고 서빙하시는 게요. 한정식 집처럼. 이게 독일의 대표 음식 슈바인스 학세. 우리나라의 족발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돼지의 발목 윗부분을 사용합니다. 맥주의 도시답게 맥주에 숙성시킨 다음에 오랫동안 구워내는데요. 뮌헨에 오면 꼭 맛봐야 되는 전통 요리입니다. 칼 꽂혀 있는 걸 빼서 잡고. 손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얘를 해체해 주세요. 해체를 하라고요, 저보고? 네. It's a perfect choice. Yeah,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time here. Enjoy it. Yeah, thank you. 저분 뭐야? 여기 시장님이신가? 심지어 미국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네. 와. 오케이.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바삭이는 정도가 아니야, 그치? 약간 플라스틱 같지 않아? 부서지는 정도, 바삭이는 게 아니라 부서기는, 부서지는. 안에 살은 어때요? 살은 네. 잘 잘립니다. 이 사워크라우트라고 그 양배추로 만든 시큼한 반찬이에요. 새콤한 냄새 나지? 엄청난데? 그래서 보통 얘랑 얘랑 맥주랑 합해서 삼합 설마? 미넨 삼합으로 불립니다. 네. 소스 더 찍으셔서. 소리가 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좀 우리 음식에 없는 식감이잖아. 너무 맛있어. 진짜? 고기랑 젤라틴이랑 바삭바삭까지 같이. 고기 맛은 어때? 고기 엄청 맛있어. 잡내가 없어 일단. 이 겉껍질은 누룽지 같다니까. 아 바삭바삭. 그리고 안에는 완전히 부드럽고. 근데 문제는 특이한 게 돼지 향이 나. 근데 잡내로 느껴지지 않고 원래 이 음식이 갖고 있는 향같이 느껴지고 생각보다 되게 짭조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 안에 다양한 식감. 다양한 거. 쫄깃한 거, 부드러운 거, 바삭이는 거. 그리고 짭조래서 안주로? 술 안주로? 어. 예, 그냥 이렇게 탁탁 깨진다고. 이렇게. 그 안에 젤라틴 있잖아. 어, 봐봐. 이렇게. 그럼 이 쫄깃쫄깃 바삭바삭. 진짜 맛있지. 나중에 생각날 식감과 맛. 마지막 한 점까지 싹쓸이. 어 그거까지. 얘가 그냥 혼자 먹을 땐 되게 시큼한데. 합이 되게 좋아. 합이 너무 좋지. 묵은지랑 먹는 기분이야. 정말 만족스럽게 먹고 나와서 또 다음 맛집을 찾아갑니다. 자, 호프 브로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집 호프 브로이 하우스입니다. 뮌헨에 오면 무조건 와야 되는. 히틀러가 연설을 했고 자기의 어떤 장소로 삼았던 그곳입니다. 어디 구청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네, 들어가 보시죠. 히틀러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그리고 레닌까지 즐겨 찾았습니다. 아마 네가 태어나서 가본 호프집 중에 답일 것이다. 아예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도 따로 있고요. 이 정도면 사람 없는 거야. 아직. 어, 그리고 여기는 그냥 합석해야 돼. 이곳의 맥주 하루 판매량이 무려 1만 리터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짐작이 되시죠? 너무 안 돼. 1589년 궁정 맥주 양조장으로 설립되어서 19세기부터는 대중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합성 문화가 자연스러워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샐러드 시켰고요. 소세지 맛 좀 보겠습니다. 맥주는 오리지널이 1리터에 9.90입니다. 와우.
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맥주 천 한번 들어봐. 얼굴 가려봐. 1000cc 맥주 오랜만에 보시죠. 아 너무 무겁다. 와씨 너무 무겁다. 낮에 마신 밀맥주와는 달리 여기는 라거 맥주예요. 히틀러와 모차르트가 찾았던 맥주집. 깔끔합니다. 어? 깔끔해. 깔끔해요. 물이 맛이 강하다. 어 이거 라거야. 밀맥주가 아니라. 아까 밀맥주 먹고 와서 그런지 보리 맛이 확 느껴집니다. 둥글둥글하다가 날카롭게 끝난다 맛이. 아~ 넘어갈 때도 둥글둥글하다가 날카로운 향기를 빡 품고 그리고 밀맥주보다는 훨씬 더 써요. 쓴맛이 강한데 그게 또 매력. 원래는 왕이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 이 양조장을 만들었는데 1800년대부터 우리한테 개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던 귀족 맥주죠. 여기가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치당이 더 커나가게 된 장소가 된 거죠. 여기 지하를 또 자기네 공간으로 썼다고 하고요. 여기서 연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거는 모차르트도 여기 와서 맥주를 좋아했고 그 레닌도 여기 맥주를 골고루 다 모든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대단한 기대를 하고 먹기에는 그 아까 먹었던 밀맥주보다는 조금 더 평이한 맛이지만 사실 이렇게 맛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밸런스가 싹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영수치즈와 샐러드가 왔고요. 소스가 왔고요. 그건 뭐예요? 대봉박죠? 오! 이게 바로 그 뮌헨의 전통 화이트 소세지입니다. 70도 정도의 끓는 물에 삶아서 만드는데요. 달콤한 바이에른식 소스와 곁들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맛. 어, 진짜? 진하지가 않아. 와, 그냥 쑥 잘라지네? 전혀 우리가 먹는 소세지와 식감과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고체와 액체 사이 좀 되게 부드럽고요. 소스가 약간 달달한 맛이 나요. 멋있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소세지 먹었을 때 우리 마음에 아 이거 먹으면 좀 그런데 하는 마음이 없는 건강식품의 느낌이 나는 소세지. 이게 원조 뮌헨 화이트 소세지입니다. 다 염소 치즈랑 샐러드랑 해서 양고기 냄새나. 양고기 냄새. 양고기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치즈에서 납니다. 나 염소 치즈라고 굳이 써놨던 게 아예 맛이 다른 맛이에요. 우리가 먹는 소고가 만든 치즈랑 아예 달라. 바이에른 민속 복장을 입은 브라스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마치 축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흥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 준! 제대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들 이 분위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저절로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음악이 끝나고도 주체하지 못하는 꼬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같이 치자.
같이 쓰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위넨의 즐거운 축제가 막을 내립니다. 독일의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고 오래된 맛집에 감동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집에서 여행 중반의 피로를 싹 풀었던 독일 미넨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에서 가장 스위스답다는 작은 마을 아펜첼로 떠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